이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는요,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강아지들을 힘으로 각각의, 각각의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다툰다. 사람도요, 우리가 보면 왼손잡이가 있고, 오른손잡이가 있잖아요. 강아지들도 솔직히 왼손잡이가 있고, 오른손잡이가 있어요. 그렇게 남들이 막 좋아서 막 웃으면 입으로 입만 살짝 꼬이면은 엄청 막, 거기다가, 에헤, 소리 났다. 그럼 우리 배꼽 잡고 뒹군 거랑 똑같아요. 다른 사람이 막 봤을 때. 귀가 막 젖혀지는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요, 꼬리하고 마그들로 온몸을 막 표현을 막 하는 애가 있어요. 나가보면 알겠지만. 그 아이들의 어떤 표현 방식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거는 어떤 사람이 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져요. 그러니까 사람도 이 강아지들이 적극적인 아이들이에요. 나는 조금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, 자기 표현에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내포하는 아이들. 여기 학생들을 위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얘기인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. 학습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거든요. 관련된.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. 교육이라는 말. 근데 여러분들이 반려견은 어떤 거냐면, 이 아이들은요, 그냥 딱 그런 거, 뭐 좀 젊은 친구들이라 잘 모르겠죠. 분명히 동물과 개와 사람의 어떠한 공간적인 부분은 엄연히 달라요. 다른데 사람이 자꾸 개들을 사람 내 영역에 끌어들이려니까 이렇게 마찰이 생겨요. 5시간 동안 전화통화하고 끊으면서 나중에 이따 만나서 자세한 얘기하자. 그 여자들은 그렇다고 그래요.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또 다른 전혀 다른 동물의 세계가 있는 서로 중간 어떤 타협점은 서로 교감하는 부분이잖아요. 교감한다라는 게 뭐 힘든 거는 우리가 교감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, 교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그냥 내가 만지고, 쓰다듬고, 안고, 나하고 눈을 마주치고. 이 말은 좀 잘못된 것 같고, 이 아이가 어때요?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? 아니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아이는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서 막 뛰어야 돼요.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. 그 틀에 묻는 거라는 거죠. 근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크면 안 가르쳐줘도 다 이해를 합니다. 그 7살짜리 아이가 10년 뒤에는 이 자리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걸 다 이해를 합니다. 근데 어려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. 그걸 키우면 어떡해? 로지가 들고 있어요.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런